네, 이번에 준비한 거는 SE3에서 그 SEO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처리에 대한 내용 이름을 그냥 핸들링이라고 붙여봤어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뭐 SEO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SE3에서 SEO 설정을 관리자에서 어떻게 뭐 설정하는지 몇개 있진 않지만 그것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소스코드랩에서 어떤 것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는지 그거 그리고 뭐좀더 편리하게 SEO를 처리할 때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SE3는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떻게 처리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SEO가 뭘까라고 저도 그냥 단순하게 이거 해야 웹사이트가 잘 나와 이렇게만 생각을 했었는데요. 일단은 검색엔진 최적화라는 내용이고요. 웹사이트의 콘텐츠가 검색엔진에 잘 새긴될 수 있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검색엔진이 웹사이트 페이지의 요약 정보를 잘 해석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SEO를 뭐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내 웹사이트가 검색엔진에 잘 새긴이 돼서 검색하면 그 내용이 남들한테 잘 보여지게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뭐 추가적으로 하면은 뭐 그걸 잘해서 포인트를 많이 쌓아가지고 동일한 검색어에 내게 제일 위에 올라가게 한다라는 내용까지 갈 텐데 저는 또 SEO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그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 어렵겠고요.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검색엔진 최적화 SEO, 서치 엔진 옵티마이제이션, 그렇고 검색엔진이라는 거는 네이버나 구글 등의 포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어떤 코어한 그런 것이 아니라 검색엔진은 네이버, 구글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요약정보라는 내용이 좀 나올 텐데요. 단어가 페이지의 제목, 내용 등의 정리된 정보를 그 메타 태그에 어떻게 정리하는가, 그 정리된 내용 이제 요약 정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픈 그래프는 그 제목 설명, 링크, 그리고 미리 보기 이미지 등그 메타 태그에 표시하는 형식이 있어요. 그 페이스북에서 지정한 건데 그 메타 태그에 오지 땡땡 하고 뭐 타입 이렇게 쓰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오지라는 게 이제 오픈 그래프의 그 오스키마입니다. 그래서 이제 SNS에 우리가 그 내용을 웹사이트에 URL 긁어가지고 딱 공유하려고 할때 보면은 썸네일 이미지도 나오고 뭐 타이틀도 나오고 요약 정보도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스펙이고요. 그 다음에 서드 파티는 사용자가 추가한 SE3의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SEO 핸들링은 뭐 그래서 뭘 다룬다는 거냐?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요약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검색 엔진이 잘 가져가려고 하면 어딘가 정보를 모아야 되는데 그거는 요약 정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페이지의 뭐 타이틀이거나 아니면 그 설명 내용을 그다음 썸네일을 어떻게 보여줄 건가 하는 내용이니까요. 요약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러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설정을 통해서 요약 정보를 만들 것인가라는 또 얘기가 될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더 효율적으로 뭐 빠지는 페이지 없이 이 페이지에 이상한 내용이 나가지 않게 어떻게 하면 잘 다룰 수 있겠는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뭐 간단하게 좀뭐 그냥 어떤 내용들일까 하고 보여드리려고 만들었는데요. 웹사이트 구성을 보면은 여기 뭐 제목이 있고요. 주소 있고요.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은 딱 보면 알수 있죠. 제목은 이거다라고 알수 있지만 이것도 제목이라고 볼수 있으니까요. 이게 제목이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지만 뭐 검색 엔진은 이걸 보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상한 그 DOM, HTML 내용들을 보고 여기에서 이제 검색 엔진을 생각을 하겠죠. 여기 내용은 대충 바디 여기에 있는 이 정도에 있는 이 내용이겠지 하고서 이제 걔를 인덱싱 해가지고 검색이 나오면은 그 내용 여기 있어서 하고 딱 보여줄 거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은 괜히 뭐 게시물 리스트 옛날에 지나간 거 페이지도 나오기도 하고 이제 인덱스 잘못되면 그렇게 되는데요. 검색 엔진은 이거를 파싱을 해야 됩니다. 최근에 구글에서 넘어온 요청이 있었는데 인덱싱 하지 않아도 되는 페이지에는 헤더에 뭐 달아달래요. 인덱싱 안 하게. 그것 때문에 혼잡해 죽겠다고. 그런데 그런 요청도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검색 엔진 할때 그런 어떤 룰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검색 엔진 들어오면 할 일이 뭐 요약 정보를 찾자라고 해서 일단 특정 패턴으로 찾겠죠. 당연히 가장 빨리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뭐 여기 보면은 이 글의 링크가 어디인지. 이 URL에 있는 건데 그 검색 엔진은 URL 브라우저 보지 않고 HTML이 마크다운 되는 걸볼 테니까요. 여기에 있네.
그래, 이게 있으면 이거를 그이 페이지에 주소를 삼아야겠다라고 하고, 페이지 주소라는 거는 이 현재 이 페이지에 대한 게 아니라 우리가 퍼머링크라고 하는 변하지 않은 주소에 대한 얘기겠죠. 페이지가 바뀌면 얘가 안 나온다거나 그런 주소가 아니라 이 주소 치면 넘어갈 수 있는 그 주소를 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이 내용의 뭐 데스크립션, 이 글의 설명을 얘기해봐라고 여기다 적어놓는 거고요. 타이틀은 뭐야? 타이틀 태그에다가 넣은 걸 가져가겠죠. 이런 요약점을 찾자라고 하고, 이거 못 찾으면 딴 데가 찾아서 이제 더 내용을 정리를 하겠죠. 그런 거는 이제 제가 검색 엔진을 만들지 않아봤으니까 모르겠고. 네. 그리고 이제 SNS에 공유할 때 보면은 이렇게 이 세미나에 대한 내용을 붙인 건데, 이걸 딱 붙이면 여기에 페이스북에 나옵니다. 썸네일과 이게 어떤 정보를 위주로 이걸 만들었을까라고 하면, 여기 보면 오지 땡땡 되어 있는 이 오픈그래프의 내용을 찾아가지고 쭈르륵 붙이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제 사진이 안 나오거나 그렇게 돼요. 왜내 사진은 분명히 썸네일이 맨 위에 썸네일 가져가려고 이미 딱 났는데 왜 이미지 안 나와? 라고 하면 이게 없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만들까라는 내용입니다. 뭐 간단하게는 SE3에서 이제 사이트 기본 설정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하면은 HTML 배울 때 타이틀 태그를 입력하세요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냥 일단 타이틀 태그 넣는 것과 탑이콘 설정하는 거, 이 기본 설정만 지금 들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SEO 설정이라고 해서 저희가 이거를 프로젝트 지금 약간 막바지에 따로 만들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기본 설정에 있는 타이틀을 그냥 여기다 넣으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지금 중복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만들면서 봤는데. 그래서 여기 SEO 설정이 있고, 여기 보면 브라우저 제목, 뭐 브라우저 부제목 있는데, 브라우저 부제목은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겠어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안 나와요. 어쨌든 이것도 봐야 될것 같고. 메타 태그라고 해서 그 콤마 중심으로 해서 우리 사이트의 특징을 나타내는 걸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강아지, 고양이, 애완견 이렇게 적는 메타 태그를 적어서 우리 사이트의 특성을 나타내는 게 있고요. 그리고 설명, 이 사이트의 설명,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설정을 하면은 우리 사이트가 갖는 특징은 일단 내보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인 사이트를 통으로 설정해서는 이 페이지에 대한 컨텐츠를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코드로 할 수밖에 없겠죠. 이 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담아 있으니까 이걸 저 헤더에 있는 메타에다 꽂아야 돼라고 해서 어떤 이제 개발자가 메타를 막 정리하기 시작하겠죠.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뭐 얘기해야 될 어떤 코드의 레벨에서의 단어들입니다. 우선 키워드를 정리해보면 프론트엔드가 있는데요. 이 프론트엔드라는 거는 HTML 관련 태그들을, 그러니까 중앙에서 PHP 백엔드에서 다 가지고 있다가 HTML이 빵 하고 끊어질 때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정리해서 내보내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엔드에는 CSS나 JS 이미지 같은 것들을 막 정리해서 보여줄 수 있을게. 그러니까 만약에 A라는 플러그인이 jQuery 1.3을 인클루드 시켜가지고 넣으려고 했어요. 근데 나는 커스터마이즈 하다 보니까 이 플러그인 있는 걸 빼야겠어. 그러면은 B 플러그인을 통해서 그걸 뺄 수가 있어요. 억지로. 왜냐면은 프론트엔드에서는 HTML 실제로 그리기 전까지 그 리소스 어떻게 관리할지를 계속 체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거고, 이 프론트엔드에 메타라는 요소도 있어서 메타도 역시 넣었다 뺐다를 자유롭게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 출력에 필요한 파일이나 이런 뭐 프론트엔드의 요소에 필요한 HTML이라거나 뭐 메타 태그 같은 것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프리젠터는, 마지막에 프리젠터는 페이지를 출력할 때 라라벨에서 뷰라는 걸 쓰는데, 저희는 뷰를 감싸서 프리젠터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테마나 스킨 그리고 SEO 같은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단계를 하나를 더 추가를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뷰라고 치면은 마지막에 결과물을 갖고 뭐할수 있는 게뭐 리스퍼스 레벨에서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비효율적이라서 그걸 다 파싱을 해야 되니까 그러지 않고 그 단계 하나를 더 만들어서 서드 파티가 코드를 더 추가할 수 있게, 네, 그런 식으로 좀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SEO에 대한 부분인데요. SEO는 말씀드렸듯이 그 요약 정보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타만 관리하게 되겠죠. 근데 메타만 관리하더라도 코드 레벨에서 더 추가적인 처리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패키지 형태를 만들어서 서드 파티가 SEO에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는 코드도 추가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키워드는 이렇게 되었고요. 일단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맨 밑에 프리젠터라는 게 있어요. 얘는 뷰를 감싼 아이고요. 그래서 얘가 마지막에 처리를 하는데, 얘한테 HTML 프리젠터랑 JSON 프리젠터를 얹어놨어요. 그래서 API에서 우리가 REST 프랑을 만들 때 보면은
제이슨으로 주잖아요. 그러면은 제이슨을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해보면 우리가 다 그거를 어레이를 해서 제이슨을 인코딩해서 주는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API 콜로 해서 리턴을 제이슨으로 조하면은 자동으로 프리젠터가 HTML 프리젠터를 사용하지 않고 JSON 프리젠터를 사용해서 넘겨줘요. 그러니까 따로 컨트롤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런 식으로 마지막에 응답하는 레벨이거든요. HTML을 응답을 하던 JSON을 응답을 하던 마지막에 사용자한테 리스폰스하는 레벨에 어떤 형식으로 줄 거냐라는 거를 헤더의 뭐 타입을 정의해서 받을 수도 있게 하고 여러 가지 형태를 제공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SEO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JSON도 가지 않고 HTML 프리젠터를 가서 프론트엔드 핸들러에 갑니다. 그럼 프론트엔드 핸들러에 이제 프론트엔드 임포터라는 이 여기 여러 가지가 있는 뭘 잘 얘네들이 뭘 처리하는지 알겠죠. 각각이 다 처리하는 이 임포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애는 CSS만 집중 처리하고 어떤 애는 뭐 JS 파일만 처리하고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메타와 타이틀을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타이틀은 쉽습니다. 그냥 당연히 그냥 이 SE 프론트엔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아까 앞서 말했던 프론트엔드 클래스로 호출하는 녀석인데요. 파서드인데 여기다가 타이틀 쓰고 타이틀 네임을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코어에서 시작할 때 컨피그에 들어 있는 그 타이틀을 미리 박아놨어요. 근데 이 함수를 사용해서 어느 타이밍에거나 프론트엔드 타이틀의 제목을 바꾸면 걔가 마지막에 나가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서 타이틀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 라는 부분이고 이제 좀 복잡한 거는 메타 태그를 등록하고 수정하는 방법인데요. 시스템에 정의된 메타 태그를 언제 어디서나 수정하고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 메타라고 해가지고 태그를 추가할 수 있고 여기 보시면 프론트엔드 메타 프로퍼티 디스크립션 컨텐츠 등록 로드라고 하면은 이게 나중에 이 컨트롤러나 어디다 이 코드를 집어넣어 놓으면 이제 프리젠터가 마지막에 딱 돌려줄 때 얘를 HTML에 박아서 내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 역시 메타에다가 나 데스크립션에 대한 내용을 수정할 거야 라고 하고 프로퍼티는 데스크립션으로 하고 컨텐츠는 등록이라고 할게 라고 해놓으면은 처리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래서 옆에 보면 뭐 오지 타입에 대한 정의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언로드를 통해서 오지 타입을 일부러 빼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쪽에서 추가한 것도 뺄 수 있게 저희가 지금 추가하는 게 플렉서블하고 코어 레벨의 코드나 다른 사람의 플러그인을 수정하지 않은 채로 뭔가 더 확장된 기능을 넣기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HTML 태그의 구성을 보면은 이 오지 타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키가 되겠고요. 그리고 프로퍼티는 어떤 걸 넣을 거냐, 컨텐츠에 어떤 걸 넣을 거냐라고 해서 하면 메타 태그의 프로퍼티는 오지 타입이 여기 마침 들어가고요. 여기는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메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 컨트롤러가 됐든 뷰어가 됐든 어디서나 이런 형식으로 집어넣으면 다른 사람이 수정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HTML을 그냥 박아버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이 수정할 기회가 없어져요. 아니면은 우리 코드인데 커스터마이즈 하다 보니까 여기로 바뀌어야겠어 라고 하는 그런 타이밍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 이렇게 사용하는 게 좀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제 메타를 그냥 직접 사용하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SEO에 대한 부분, 저희가 SEO 패키지 만드는데 이거 왜 만들었나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SEO는 SEO 핸들러라는 녀석이 있어요. 얘는 그 프론트 프리젠터에서 들어와서 마지막에 딱 그려질 때 사용이 되고요. 얘는 기본으로 저희는 베이직 인포터와 오픈 그래프 인포터, 그 다음 트위터 카드 인포터 이렇게 세 가지 인포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느낌 오시겠죠? 베이직 인포터는 그냥 키워드나 데스크립션에 대한 부분을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가장 우리가 노멀하게 쓰던 것들. 그 다음에 오픈 그래프 인포터는 그 오지 땡땡에 대한 내용만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SEO 핸들러에 add importer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이제 add importer를 하면 커스텀 importer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커스텀 importer는 abstract 추상 importer 클래스를 extend해 가지고 구현을 해서 집어넣으면 SEO 핸들러가 그걸 받아들여서 프리젠터가 자 이제 SEO 처리해라고 할 때 해당 인터페이스에다가 쭉 그려요. 그래서 메타를 그냥 인포터들이 알아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픈 그래프 인포터를 지우거나 수정해 버리면 그 아까 앞서 봤던 그 오지 타입 이런 것들을 다 바꿔서 그려지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커스텀하게 추가할 수도 있고 메타를 자유자재로 중앙에서가 아니라
플러그인 레벨에서 다룰 수 있게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SEO 처리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얘기했던 부분들은 뭐 컨트롤러나 뭐 프리젠터, SEO, 프론트엔드 아니면 혹은 뷰 이렇게 지금 어떤 라이프 사이클 따에서 직접 그때그때 코드를 추가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 만들었던 게 뭐냐면, 꼭 그렇게 컨트롤러에서 다 넣어야 되나? 일일이 모든 컨트롤러에 SEO가 처리되는 타이밍에 그걸 다 처리를 해야 돼? 방법은 없을까? 라고 해서, 응? 있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데이터를 실제로 다루는 레벨을 우리는 모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모델 대체에다가 SEO 관련된 룰을 심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가 나올 때는 어차피 거기에는 컨텐츠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리스트잖아요. 그거는 흘러가는 내용이고, 그거는 어떻게 검색 엔진에서 검색해야 될 대상은 아닌 거고, 컨텐츠가 딱 나왔을 때에는 보면은 이 컨텐츠를 담고 있는 리스트가 객체 하나 딱 나오거든요. 그럼 걔한테, 너 혹시 SEO 처리할 애야? 라고 물어보면, 나 처리할 거야. 라고 하면 걔 가지고, 그냥, 그래, 너 SEO 처리해. 라고 하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게시판 모델에다가 SEO를 담아보자 해서 이제 게시판에서 SEO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게시판에서 SEO를 처리해서 보내주는데, 여기서 플러그인이나 컨트롤러, 뷰가 SEO에 대한 코드가 하나도 없어요. SEO 처리를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게시판은 그냥 뷰의 페이지에 가면은 SEO 관련된 처리가 계속 쭉 나와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은, 그거는 바로 SEO 유저들에 대한 인터페이스가 정의되어 있는 경우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드에는 SEO 유저업을 구현해놨고, SEO 유저업은 get title, get description, get keyboard, get URL, get image 같은 것들에 대한 스펙이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SEO 유저업이라는 걸 만들려고 하면은 이 SEO 유저업을 인터페이스를 임플리멘트 해야 돼요. 그래서 걔가 만약에 프리젠터한테 데이터로 이 데이터야 라고 넘겨진 증거만 있으면, 프리젠터는 SEO한테 그걸 전달을 하고, SEO 핸들러는 SEO 유저블이다 라고 하고서 가져다가 SEO 임포터한테 다 나눠줘요. 그럼 걔네들이 다 이 객체를 갖고서 다 꽂는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러나 이런 레벨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 객체가 나타나는 순간에 반응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출력하기 전에 SEO 핸들러하고 프리젠터 데이터를 확인해가지고 SEO 유저블이 있는 경우에 SEO를 처리한다 라는 식으로 이제 개선을 해놓고, 저희는 이제 또 다시 검증에 들어가야겠죠. 이게 쓸만한가? 라고 해서 이제 보다가, 이번에 어떻게 위키 같은 걸 좀 간단히 만들어서 실례를 들려다가 봤더니 하늘이 도와서 페이지 플러그인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봤더니 여기가 저희 설치하고 나오면 바로 나오는 메인 페이지인데요. 이 화면에서 소스 보기를 했더니 디스크립션이 이 사이트는 ABC래요. 이거는 제가 테스트하려고 아까 그 SEO 설정에다 박아놓은 건데, 이게 나왔어요. 아니, 여기는 컨텐츠가 있는 화면인데 이게 나오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페이지 모델에다가 SEO 유저블을 갖다 놓고 끼워 놓으면은 이거 얘가 정의한 인터페이스를 구현하지 않으면 에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부분을 쭉 정의를 했죠. get title부터 해서. 그래서 이렇게만 했고 save 해놓고 다른 거 수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바로 바뀝니다. welcome으로 나옵니다. 페이지 모델이 갖고 있던 description에 대한 정의된, 예, 그러니까 설명, HTML에서 마크업을 제외하고 반환하기는 어떤 그 내용이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타이틀 부분도 원래 이 페이지에 갖고 있던 제목인 Welcome SE3가 붙어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서 처리를 개선을 했고요. 뭐 예시를 들면은 여기는 저희가 최근에 SBS가 같이 해서 오픈했던 홈스페이스가 사이트인데, 여기 그냥 페이지에 들어가면 여기는 따로 컨트롤 어떤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뭐 일요일 늦으면 어떤 게 있고 컨텐츠가 있는데 어떤 걸 하지 않더라도 디스크립션 부분에 뭐 내용이 나오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SEO 관련돼 가지고 어떻게 SE를 다뤘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뭐 결론적으로는 원래는 SEO 유저블이 얼마나 유용할지에 대해서 뭐 컨트롤 레벨에서 굳이 처리할 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